즐거운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름입니다. 여름에는 에어컨 틀고 요즘은 그렇잖아요. 좋은 시대 같은 경우는 에어컨 없었으니까요. 부채로, 산으로, 들로 이렇게 물, 바다, 물 맞으러 다니고 됐죠. 그렇지만 또, 더운 여름에 또, 마루에 앉아서 누워서 한 권의 책 읽는 것도 재미잖아요. 제가 이렇게 오늘 무슨 책을 읽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. 책을 읽게 하는 것도 있고, 책을 못 읽게 하는 것도 있죠. 책을 못 읽게 하는 건 잡념이잖아요. 책을 읽게 하는 건 정념이라고 얘기하는데, 약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정념은 정견, 파악된 본성과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. 이 정념은 약간 불교 용어 같습니다. 올바르게 본 것을 올바르게 보아서 본성과 모습을 파악하는 거죠. 일종의 그것도 이 책을 읽는 것과 좀 비슷하니까요. 그런 게 정념이고요. 잡념은 또 이렇게 쓰더라고요. 수행을 방해하는 옳지 못한 생각, 이것도 불교용어인데, 잡념. 어떤 작가가 책을 썼을 때 그 책은 정념의 결과물이죠. 본성과 모습을 파악해서 그것을 깨달아서 쓴 글이겠죠. 어떤 한 권의 책이라 할지라도. 그래서 그 책을 쓴 그 깨달은 자의 의도, 비록 그분은 없지만 그 사람이 쓴 글을 읽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 글 쓰는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이 되겠네요. 잘 들으려면 생각을 이렇게 그것에 집중해 줘야 되겠죠. 그러면 그렇게 재미도 생기고, 또 뭐죠, 맥락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기대가 생기는 거죠. 그러면서 책을 읽는 거니까요. 그런데 우리는 참 신기하죠. 책을 읽게 되면 잡념과 잠이 오죠. 잡념은 어떤 집중을 방해하는 거잖아요. 결국은 무언가 이렇게 목적을 향해 갈 때는 그 목적을 방해하는 잡생각이 계속 깨어들죠. 그 무언가를 해서 가면서 그 길을 가는 그거에 대해서 잡생각을 이겨내는 것이 한 권의 책을 다 읽을 수 있는 것일 것 같습니다. 잡념은, 우리 그런 거 있죠, 또. 잡어라는 게 있어요. 대상어와 잡어가 있잖아요. 낚시하는 게. 대상어를 잡기 위해서 밑밥도 주고 하는데, 잡어가 끌죠. 이 잡념은 바로, 내면을 산란하는 거죠. 정념은 내면이 조용하게 보다 청정한 것이죠. 이 잡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인생을 끝까지 살 수 있냐 없냐 이런 것으로도 해석이 되네요. 우리는 자신의 길을 가다가 문득 잡념에 빠져서 길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. 잡념에 따라 길을 벗어나버리면 여러분 마치 이거예요. 우주의 어떤 달나라라는 것이 궤도를 약간 벗어나면 다시 돌아올 때 생각할 수 있지만 우주 미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. 이 잡념은 어떤 사람이 정도를 걸 때
정도라는 뭐 바를 자는 길도잖아. 바른 길을 갈 때, 그 바른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그런 거거든. 우리가 일상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삶을 살 때,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. 자신의 삶이 소중한지는 모르고 타인의 정념을 흐트러뜨리는 잡념으로 살게 되면 슬픈 거죠. 슬픈 거죠. 이 정념은 늘 내면이 고요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유지하는 이 정념은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. 그래서 자신의 가는 길을 혹시나 온전한 삶에서 벗어나지 않을까, 혹시나 자신의 가는 길에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, 그걸 늘 걱정하는 게 정념이죠.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상태가 정념이에요. 내면을 시끄럽고 그 내면에서 어쨌든 들려오는 그 무언가에 나의 생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드느끼를 못하게 만들었다. 잡념이거든. 우리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그러죠. 정신 한 해의 길로 접었으면 못 이룰 게 없다는 것이고, 그것을 막는 게 잡념이죠. 잡념은 모든 집중과 컨센트레이션, 집중 다 스케터링 하는 거죠. 틀어버리는 거죠. 그 잡념이 마음, 욕심이라고 할까요? 이 정념은 영혼입니다. 영혼은 잡념이 없는 곳에 영혼이 있거든요. 정념은 잡념이 없는 곳에만 있거든요. 잡념이 있는 곳에는 정념이 없어요. 잡념이 있는 사람은 책을 못 읽습니다. 책을 읽으려 할 때 두려움도 없어지면 여러 가지 핑계가 있죠. 그게 잡념이죠. 책을 읽으면서도 책을 읽을 때 책에 대한 정념이 아닌 마치 더 큰 아이디어가 준 것처럼 그런 게 막 오는 거죠. 그 아이디어는 쓸데가 없는 거죠. 청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